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금 고객 1만 136명이 자사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전 연금 규모는 3,650억 원에 달합니다. 1분기 미래에셋증권으로 연금을 이전한 고객 중 보험과 은행 업권에서 이전한 비중이 84%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령별로는 40대에서 50대가 전체 이전 고객 가운데 64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.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은퇴 전 최대한 많은 연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금 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연금이 증권 업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힘입어 미래에셋증권은 3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조 9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. 실제 지난해에도 약 5만 명의 고객이 1조 5천억 원 수준에 이르는 연금을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. 최종진 연금본부장은 올해 개인연금 내 리츠 편입 허용이 확정됨에 따라 리츠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로의 연금 무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